날 더울 때 필수품 오이 냉국수뿐만 아니라 밥 먹을 때 시원한 국물로도 즐겨주는 오이 냉국 함께 달려봅시다. 먼저 다시마 3-4cm짜리 10장 대략 10g을 볼에 던져놓고 찬물 2L를 부어가 1시간을 불러가 다시마 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이를 많이 물 거면 3개, 국물을 많이 물 거면 2개를 준비해가 얄부리에 채를 썰기 전에 오이가 아삭 싱싱한지 한개 주워 물어본 다음에 2-3mm 두께로 오이를 채 썰어줍니다. 제 오이는 껍질 까기 전 무게가 200g이었으니 참고로 하시면서 댕근 50g을 오이보다 더 얄부리에 채를 썰어주고 무 100g을 당근 맹키로 얇게 썰어줍니다. 무가 좀 들어가줘야 국물이 좀 더 시원해지니까 꼭 넣어주고 맵싹한 땡초 한 개를 잘게 잘게 다져주소. 이제 팅팅 불어가 감칠맛 뱉어낸 다시마는 건지가 애피리 빼고 이었다가 설탕 8스푼 80g, 최대한 구운 고춧가루 1스푼 7g, 맛소금 5분의 1스푼 2g, 국간장 8스푼 64g, 멸치액젓 4스푼 32g. 이제 식초를 넣을 긴데 이거 잘 들으십시오. 오늘 내일 다 드시거나 새콤한 맛이 좀 많이 나는 걸 좋아하시면 양조식초 20스푼 160g, 일주일 이상 놓고 드시거나 일반 새콤한 맛을 좋아하시면 양조식초 15스푼 120g을 넣어줍니다. 냉국 특성상 새콤함이 하루하루 달라질 수가 있으니 식초를 조금 덜 넣고 꺼내 먹을 때 새콤함을 보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실액기스 3스푼 30g, 간마늘 반스푼 10g을 넣고 설탕에 완전히 녹고로 저어준 다음 썰어둔 야채를 전부 던져놓고 청양고추도 던져놓고 통깨 말고 빠운깨로 1스푼 3g을 넣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아가 조금의 시원해지고로 냉장고에 넣고 6시간 정도 감아놔뒀다가 국수 삶아가 그릇에 담고 건더기 듬뿍 포가 국수에 올려주고 시원하게 차가워진 국물 퍼넣어준 다음에 얼음 몇 개 띄어가 모으면 새콤한 국물에 아삭하게 씹힌 오이가 찌개줍니다. 사시사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오이 냉국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